하나님 말하기를 말하였다. 만일 나의 심성이 저 심성이 저 마음 그 성품자리가 여기서 심성이라는 것은 연심이죠. 연심을 말합니다. 설법을 들을 때 연심으로 들었다고 하는 그 연심을 여기서 말한 심성은 진여가 아니라 여기서 말한 심성은 연심을 말합니다. 자성이란 말은 자체란 말과 같죠. 자체를 자성이라고 합니다. 연심, 자성을 여기서 심성이라고 한 겁니다. 빛깔을 보거나 소리를 듣거나 하는 그런 분별심, 반연심, 반연의 마음, 그것이 각각 돌아갈, 돌려보낼 곳이 있다면, 각각 돌려보낼 때가 있다고 한다면, 여래께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묘명원심은, 묘명원심이 이제 진짜 진여의 마음이죠? 아까 연심은 가짜 허망한 망심이고, 묘명원심은 어찌하여 돌려보낼 곳이 없습니까? 가짜 마음은 돌려보낼 곳이 있다면, 진짜 마음은 어째서 돌려보낼 곳이 없습니까? 하고 의문을 부처님께 말하면서 아난이 지금 여쭌 겁니다. 오직 불상이 여겨서 저희들을 불상이 애민을 대루사 저를 위하여 선설하소서. 저희들을 위해서 거기에 대해서 자세히 좀 설명을 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여래가 이제 부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부처님이 아난에게 이르사대, 네가 나를 보는, 아난이 네가 나를 보는, 부처님 얼굴을 보지 않아요? 여는 볼적에라고 했는데 보는 그 말이죠. 견정명원은 견정명원이 그 보는 견성이죠. 보는 그저 시각이죠. 보는 그 시각은 이 견은 이 견이란 말은 견정명원이죠. 묘정명심하고 여기서 두 가지가 나오죠. 묘정명심하고 견정명원하고 밑에 묘정명심이 나오잖아요. 묘정명심. 묘정명심이 진심이죠. 진심. 참마음. 아까 묘명원심이죠. 묘명원심이 바로 묘명원심이라고 하는 말이나 같아요. 묘명원심. 이것은 바로 참마음 자리요. 그 다음에 견정명원이 있죠. 야. 이게 1번이고 2번은 견정명원. 견정명원이 위에 나왔죠? 견정명원은 중간에 있는 거요. 견정명원은 바로 사물을 보는 그 견성이죠. 이것은 뭐가 되냐면 아타나시에 해당됩니다. 사실은 아타나시 제8식 자리요. 전오식이면서 제8식하고 통한 아타나시. 여기는 진심에 해당되기요. 진심도 됐고 또는 일부 조금은 망심도 여기에는 약간 끼어있죠. 이 자리는. 그리고 아까 요 연심. 연심이 세 번째. 연심은 이제 완전히 허망한 분별심. 이건 분별심이라서 육식이죠? 바로 육식 망심이요. 육식도 되고 허망한 마음자리요.
이것은 원령에다 비유한 거죠. 달의 그림자. 요정명심은 요정명심은 아니나 그랬죠. 요정명심은 뭐겠어요? 요정명심은 본래의 달이죠. 진짜 달. 본래의 하늘에 있는 진짜 달. 이것은 견정명원은 제2월 이것은 그러면 제3월이겠네요. 그렇겠죠? 원령은 제3월이라고 계속 듣었죠. 제3월이란 말은 안 나오지만은 제2월이라면 이것은 뭐 제1월이라고 보아도 되겠네요. 네? 그런 말은 없어도. 그러니까 순수 이성이 묘정명심이라요. 진여의 마음자리가 여기는 진여문이고 기신론에 말하면 여기는 견정명원은 생멸문이죠. 생멸문 속에도 본각과 불각이 들어있죠. 견정명원은 기신론은 생멸문이고 묘정명심은 진여문이요. 이건 침진여요. 기신론으로 보면은 견정명원이 견정명원이나 연신 두 가지는 다 생멸문이지. 침생멸. 연신도 역시 마찬가지요. 연신도 생멸문 쪽에 속하죠. 네가 나를 보는 부처님을 보는 석가모니 얼굴을 보는 견정명원, 견정명원이라는 것은 그 보는 시각이죠. 시각은 이 견은 이 견이란 말은 견정명원이죠. 견정명원 그 자체는 비록 묘정명심은 아니나 묘정명심은 묘하고 정미롭고 밝은 진여의 순수 묘명심이죠. 묘명심은 아니더라도 그러니까 아니다 하는 것은 조금 격이 좀 낮은 거죠. 그러나 제2월과 같으며 이 원령은 아니다 말이죠. 제2월은 원령보다는 조금 덜하죠. 원령은 달 그림자는 이렇게 달이 이렇게 하늘에 떠 있으면 물에 비친 달, 물에 비친 달을 원령이라고 하죠. 원령도라는 것 사주도 있어요. 사주를 보는데 원령도법으로 보는 것도 있어요. 원령도 책도 있어요. 달월자 그림자형자 그림도자 원령도 사주 달 그림자와 같이 사람은 그 운명을 점치는데 그런 그렇게 보는 방법을 명칭을 원령도라고 했죠. 제2월이라고 하는 것은 뭔 뜻이냐? 제2월은 이렇게 눈을 이렇게 눌러서 보면은 달 하나가 두 개로 보이는 거. 눈을 이렇게 눌러서 보면 어떻게 보면 사람도 얼굴이 둘러 보일 때가 있죠. 날목석연이라. 눈을 이렇게 눌러가지고 본 거. 눈을 눌러서 보면은 달이 하나인데 둘러 보이죠? 그걸 제2월이라고 그래요. 물에 비친 달은 완전히 그 물 속에는 달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눈을 눌러가지고 본 달을 보는데 본 달이 하나로 보인 게 둘러 보여요. 사람이 늙으면은 달이 시력이 좀 이상해지면은 달이 두 개도 보이고 세 개도 보인다고 하죠. 동거사 지금은 오장 그 신임은 행산 신임이 세상 떠났죠. 나 그때 동거사 살 때도 계셨는데 그 후에도 가음 법회할 때도 종종 계셨는데 한 3년 전에 떠나셨죠. 그 행산 신임은 우리 각인들 보고
달이 너희들은 몇 개로 보이냐고 그래요. 하나로 보이죠. 그 노장은 하나로 보이지 않은가 봐요. 두 개로 보이기도 하고 세 개로 보이기도 하고. 눈에 따라서 시력에 따라서 노장이 늙어놓으니까 눈이 침침해가지고 두 개도 보이고 세 개도 보여요. 그게 다 제2월입니다. 제대로 잘 보이면 하나 뺏기죠. 하나로 보이죠. 그러니까 견정 명원, 견성 그 보는 부처님의 얼굴을 보는 그 자체는 순수한 그 묘명심은 아니더라도 제2월과 같아가지고 제2월이 원령이 아닌 것과 같아서 아주 허망한 것은 아니고 진짜에서 약간 허망한 것이 허망한 것을 띈 거다 말이죠. 휴대한 거. 원래는 진인데 허망을 띈 거죠. 제2월은. 달목소견이니까 원진에서 원래 진에서 망을 휴대했어요. 대망이라. 대처성 그 대처 가듯이 원래 진자리가 망을 약간 허망의 성질을 띈 것이 제2월이죠. 본달은 아니잖아요. 이렇게 해서 본달 외에 두 개가 보이는 거. 그것을 제2월이라고 합니다. 불교에서는 이런 문자가 들어 나와요. 마음도 제2념이 있고 제3념이 있고 그래요. 생각도 제1념이 직관적으로 좀 순수하고 제2념, 제3념으로 벌써 넘어가면은 벌써 순수하지 못해요. 허망한 분별심이. 그러니까 우유와 같아요. 우유를 처음에 것이 저 목장에서 짜낼 때는 순수한 건데 한 사람 손을 거치고 또 한 사람 손을 거치면 거다 물을 타거든. 우유를 물을 타가지고 또 팔아먹고 팔아먹고 그전에는 술에다도 물 타가지고 팔아먹잖아요. 그러니까 목장에서 바로 우유 진짜배기 오리지널 짜는 거다고는 다르거든. 거기다 물을 타서 좀 섞어서 팔고 섞어서 팔고 여러 번 넘어갈수록 그렇게 순수한 것이 상실되지요. 불순물이 물 같은 것을 타서 섞인다. 그래서 금강경 야보성에 이말 나오죠. 유비성회라고. 열반경에 나왔잖아요. 예? 저지 성밖에 아닌 거. 성밖에 저전 순수한데 성 안에 벌써 들어가면은 여러 사람 손을 거쳐가지고 제1, 제2, 제3의 손을 거치면은 물을 타가지고 팔아요. 넘겨먹으려고 돈더 받으려고. 그러면 가짜가 섞이죠. 그런 거요. 그와 같이 제1념은 순수한다 해도 제2념, 제3념으로 자꾸 넘어가면 분별심으로 전락돼요. 그러니까 성인대로 마음은 제1념 뿐이죠. 그대로 보면 직관적으로 딱 보고는 더 이상 분별심을 안 내요. 벌써 이런가 저런가 벌써 두 번, 세 번 자꾸 생각을 이렇게 전환해가지고 생각을 굴려서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선 제2념, 제3념이다. 제1념이 있고 또 제2념이 있고 제3념이 있고 이렇게 자꾸 나갈수록 분별로 떨어져요. 이것은 그대로 순수하게 나온 거죠. 순수 이념에 가까운 거예요. 제1념은 순수 이념, 순수 이성. 그런데 벌써 제2념, 제3념은 벌써 분별로 떨어진 거라서 제2월처럼, 제3월처럼 너는 응당 자세히 들어보라. 지금 마땅히 너에게 돌려보낼 바 없는 땅을 보여주리라. 그야말로 아까 묘정명심, 묘정명심은 돌려보낼 수 없는
그런 곳을 너에게 알려주겠다 말이죠. 부처님이 설법할 때 아타나식 제8식 아니요? 제8식 그 아타나식 견정을 가지고 10번을 밝혔죠. 그러니까 8번, 9번째 가면은 견은 견을 떠났다. 견은 모든 생각을 초월했단 말이 가짜 마음이기 때문에 가짜 마음이면은 제8식 그 그래도 진짜하고 가짜하고 같이 섞여 있는 진망화합식이거든. 진망화합식을 가지고 부득이 그렇게 뺏기는 설명할 도리가 없으니까. 중생들은 순수 이성, 진여가 있더라도 없는 거나 마찬가지로 진여를 상실하고 진여를 모르고 진여를 등졌기 때문에 진여하고 험한 그 무명하고 같이 혼합된 그 자체를 가지고 10번 이렇게 밝힙니다. 견성 자체가 진망 화합식이요. 귀신론에 말하면 신생멸 문에 아리아식이요. 비일비리 명이 아리아식이라. 아리아식이 여기서 말하는 견정 명언입니다. 이거. 그 전에 귀신론에 나왔잖아요. 아리아식. 아리아식을 제8식이라고 하지요. 한자로 이렇게 아리아라고도 하고 아뇌아라고도 하고 아리아식 여기가 이제 두 가지로 나오잖아요. 진과 망 여기는 진도 있고 망도 있고 섞였어요. 진은 어떤 거냐면 본각자리가 있고 아리아식 속에 본각이 들어있잖아요. 본각 진여아입니까? 순수 이성이고 망은 불각이라요. 무명. 무명도 이 속에 들어있죠. 무명 번외요. 본각은 불성 아닙니까? 이거. 불성을 본각이라도 하죠. 이렇게 두 가지가 있어요. 아리아식이, 제8식이. 그걸 가지고 지금 말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견정명원이 여기에 해당돼요. 견정명은 아리아식이요. 견정명원이 제8식인데나 아리아식 진망이 화합된 혼합된 그 자체입니다. 그렇게 알면은 10번 견성을 밝히는데 처음에는 견성이 상당히 순수한 것 순수한 것 쪽에서 말씀을 하다가 나중에는 험한 것도 밝히면서 견은 견을 떠났다. 뭐 견은 모든 생각을 떠났다. 견으로는 미칠 수 없다. 그런 말이 또 나오잖아요. 그것은 이제 순수 이성을 밝히려고 가는 거죠. 여기서 이제 팔완변경이라고 옛날에 여덟 가지로 돌려보내가지고 견성을 밝힌다는 그런 것이 나옵니다. 아나나 이 대강당이 예? 그거하고 또 못하면 또 어때요? 그거 조금 한 30분 늦추면 어때요? 저거 좀 예? 오늘 또 못하고 재수가 오물났네.